그러면 이제 상담을 시작할까요? 예, 괜찮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예, 그래, 예, 공개 상담을 신청해 주셨는데, 예. 저한테 공개 상담 신청하실 때는 뭐 의논하시고 싶은 게 있어서 신청하셨을 텐데, 뭐든지 네. 편안하게 의논하시고 싶은 걸 한번 말씀을 한번 해보셔요. 네. 이름을 밝혀야 되지요. 아니요, 이름 안 밝히셔도 됩니다. 이게 공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예, 괜찮습니다. 이름이라든지 민감한 사안은 말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예. 저는 부산 토박입니다. 55년 살았습니다. 아, 그러셨네요. 예, 그리고 엄마가 여기 오자마자 저기 저를 낳았으니까 55년 살았고요. 저는 장녀입니다. 저 밑에 남동생, 여동생이 있습니다. 예. 네, 엄마 아빠는 장사를 60년 정도 하실 정도로 장사로 늙으셨고요. 예전에는 뭐 채소 장사, 과일 장사 안한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엄마 밑에 저희 3남매가 저는 지금 4년제 대학을 나와서 식당을 조그만 10평 되는 식당을 하고 있고요. 남동생은 사업자로 이제 있습니다. 남동생도 4년제 대학을 나오고 석사, 박사 과정 중에 있었던 걸로 알지만 박사를 했는지 중퇴했는지는 모릅니다. 여동생은 지금 현재 초등교사입니다. 근데 남동생이 조울이 있는 걸 2년 전에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래 그 상황에 저희는 지나고 보니 여동생과 남동생 아 여동생하고 저가 지나고 난 세월을 생각해 보니 우리 배종규님 말 맞다나 20대 때부터 이 조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되돌이켜 이제 여동생하고 저하고 유추를 해 보니 그랬네요. 조증이 이럴 때 조증이었구나 이제 저희가 유추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상황에 이제 무리 없이 지내왔는데 2년 전에 약한 5, 6년 전에 구의원에 나왔습니다. 당연히 떨어졌죠. 느닷없이 나왔으니까. 제가 엄마한테, 엄마, 야가 뭘한 게, 우리를 위해서 한 것도 없는데 왜 낳았을까? 참 이상하다. 이렇게 했는데, 그럴 인품도 못 되고야. 누나가 생각했을 때. 그래, 그것도 조증이었고야. 그 현재 친구들이 세무사, 의사, 뭐, 많습니다. 전부 사가 많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누구누구야, 동생에게, 남동생에게. 누구누구야, 네가 사도 아닌데, 의사도 아니고, 한의사도 아니고, 세무사도 아닌데, 왜 네가 사인 것처럼 네 항상 그렇게 행동을 하노? 여러 번 뭐라 했거든요. 이 말이 결국 조증이었던 걸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2년 전에 큰일이 벌어져서 저희가 알게 됐는데, 구의원에 떨어지고 돈을 많이 썼을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이리저리 대출을 받아서 지 돈을 많이 썼더라고요. 그 밑에 구의원에도 떨어지고, 또 국회의원 보좌관처럼 국회의원 선거에도 막 도와줬습니다. 그러면서 지 돈을 다 쓰고 다니더라고요. 억대를 썼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대출이 감당이 안 되니까 지 집을 팔게 됐어요. 팔았어요, 2년 전에. 팔아갖고 빚 정리를 하면서 갑자기 야가 그 집을 팔고 저 하는 식당 2층에 와서 살게 됐습니다. 식당 2층이 주택입니다. 살게 됐는데 그때부터 우울이 와가지고 갑자기 1년 이상을 누워만 있더라고요. 집 팔고 오면서 이제 집빚 정리하고 1년 이상 누워있더만 갑자기 살살 다니기 시작하래요. 22년도 여름에. 그러더만 이제 나왔다고 우리는 당연히 생각을 했습니다. 엄마하고. 근데 엄청나게 가을부터 쓰기 시작하는 게 이제 저희들한테 주변에서 이게 친척들한테 이제 항의 아닌 항의가 들어오고 친척들한테 밤에 찾아가서 뭐 하여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결정적인 거는 서울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22년도 겨울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갑자기 이게 한참 과도하게 다니니까, 이 남동생이 다니니까. 저희가 식구들이 불안해했고, 또 사람은 2층에 없는데 택배가 무지막지하게 계속 오는 거예요, 택배가. 그리고 너무 높은 상가로도 택배가 오고, 그 어마무지하게 왔습니다, 22년도. 여름, 가을에. 그런데 경찰서 건이 이제 획기적인 건인데, 가슴이 쿵 내려앉았죠, 경찰서에서 제가 전화가 오니까. 각오는 어느 정도 했지만, 빵집에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빵을 사러 온 어떤 그분이, 치매 환자인지, 망상 환자인지, 종이 가방 안에 10,000원권을 이만큼 넣고 다니더래요. 집에까지 무사 귀환하시도록 범죄 표적이 될수 있으니 무사 귀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빵집에서 민원이 들어왔대요. 그래가지고, 네, 보고 누구냐고 묻길래, 저는 친누나 됩니다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해주더라고. 빵집 민원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이 지구대에서 또 저를 찾아온 거예요. 누구누구 있냐고, 2층에 있냐고, 주소지가. 아, 지금 나가고 없습니다. 이렇게 집에 왔는지 이제 확인차. 빵집에서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그런 건도 좀 컸고요. 무지막지하게 쓰고 다니는 거에 놀래가지고, 결혼정보에서 등록됐고요, 2년 전에, 그때. 그래갖고 우리가 가족 회의 끝에 강제 입원을 시켰습니다. 가족 회의 끝에 강제 입원을 시켰는데, 그게 석 달쯤 돼서 또 6개월 연장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연장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한달 지나니까 여의사 선생님이, 여자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분은 20대 때부터 성격적으로 굳은 것 같다고, 분명히 조울인데 성격화된 것 같다고, 여기 있어봐야 낫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좀또 컸고요. 근데 딱 희한하게 석 달째 다 돼갈 때 대상포진이 그 안에서 왔습니다, 남동생이. 크게 왔어요. 배하고 등 쪽으로 너무 심하게 갑자기 와갖고, 사흘 안에 병원 안 가면 큰일 나는 거 아시지, 예. 그래갖고 그 근처에 큰 병원에 가서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약을 타라고 세 번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3개월이 됐고, 3개월 되기 일주일 전에 퇴원을 했습니다. 각서를 받고, 이제 뭐, 통장 같은 건 엄마 맡기겠다, 뭐, 이렇게, 뭐, 몇자 적은 그 각서를 우리가 써가지고, 지 사인하래 해가지고, 그래, 나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석 달이 못 있었습니다. 일주일 모자라는 석 달을 입원시켰는데, 나오고는 또 2층에 식당이, 2층에 있으니까 조용히 지내더라고요. 그냥 말도 없고, 우울이, 말 수도 없고, 그냥 조용히 지내더만, 또 어느 날부턴가 나가기 시작하고 돈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때문에 내가 원수가 됐고요. 네가 내를 집어넣었제라면서 누나가 원수가 됐습니다. 전화도 나를 차단하고,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나를 유령 취급해, 귀신 취급해, 이거 상대조차 안 하고요. 내 식칼 들고 있다. 한 번만 너 네가 내보고 병식이 안 들었습니다. 네가 한 번만 더 내를 병들었다 하면 네 식칼 찌른다. 이렇게 해요. 어제도 그랬어요. 식칼 두개 들고 있다. 이 얘기 또 엄마한테도 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왜 때문에 이제 전화를 드렸냐면, 일을 너무 많이 저질러가지고, 지금 엄마 가게가 아빠 명의로 된 상가 한 5평 되거든요? 그 5평 되는 가게에 가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생각은 했었는데, 이렇게 쓰고 다니니까, 100%인 그 아버지 명의의 가게를, 남동생이 5%로 가져갔어요. 유명한 그 아파트 단지에 대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5% 가지고. 이제 재건축, 대의원 100명 넘는 대의원 중에 한 명입니다. 그걸 하자면 지분이 있어야 되니까 아버지 거 5%로 가져가는데 가압류가 붙었습니다. 근데 이 상황을 카드도 너무 많이 써갖고 지금 몇천만 원이 저질러 있는 상태로, 딱지가 2층 제 집이라 그래도 남동생이 무상거주 하는데 딱지를 어제 붙이고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난생 처음 드라마에서 보는 딱지를 붙였다 그러고, 그래서 전화를, 선생님 방송을 2년 전부터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셨네요. 그러셨네요. 예, 저도 아름아름 들어갖고. 어제 딱지가 붙었으면 또안 그래도 기가 막혔는데 더 기가 막히셨겠어요.
엄마 입장에서는 지금 남동생 때문에 엄마가 치매가 올까 저가 걱정되고요. 엄마 걱정하지 말고 가세요 이래가지고 어제 그제 월요일날 크루즈 타고 일본을 가셨는데 엄마도 지금 15년째 아버지를 공양하고 있습니다. 치매로 앓아누운 아버지를 거동도 안 되는 아버지를 15년째 엄마가 집에서 돌보고 있습니다. 대소변 치우고. 그러네요. 그런데 지금 남동생까지 결혼을 못했습니다. 혼자입니다. 몇 살이에요, 남동생이? 71년생입니다. 71년생, 그럼 1, 2, 3, 4, 그러면 뭐죠? 7, 8, 1, 9. 54, 흔히 얘기하는 54입니다. 돼지띠. 그러네요. 그래, 삼성카드에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가압류를 넣었는데, 그 5%에 대해서만 가압류를 넣었는데, 딴 거는 이제 부동산 넣고 넣었는데, 엄마가 일본 갔다 와서 금요일에 오실 건데, 딱지 붙은 거 보면 기절할 것 같아서 제가 삼성카드 그러네요. 담당자하고 좀 합의를 보고 돈을 좀 넣자 이래도 동의만 하면 되는데 돈은 내, 우리 엄마 돈으로 넣을 건데, 조금을 넣으라 하더라고요. 넣을 건데, 제가 동의를 안 합니다. 이 도대체 현실감이 없어요. 그러네요. 동의는 왜 동의를 안 하는 거예요? 엄마가 돈을 넣어준다는데 동의를 안 해요. 그러니까 왜 동의를 안 하는 거예요? 이유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뭐예요? 그러네요. 동의도 안 하고. 저하고 대화를 안 하려고 그러고 전화도 차단해놨고 저 것도 엄마 것도 차단해놓고요. 올해 여름에는 아니 올해 봄에는 무슨 겨울인가 그때 무슨 일을 온 2, 300명 지 아는 지인들한테 문자를 돌려서 택시 타고 응급실 부산대학교 응급실 간다는 문자를 다 돌린 거예요. 그 수백 명한테. 그랬네요. 그래가지고 친구인 세무사 한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누님 누구누구가 지금 택시 타고 중환자실 간다는데 무슨 일입니까? 몰라 우리도 연락이 안 된다. 이 무슨 일인 거 모른다. 이래 되고요. 내 주위 사람들이 다 연락이 온 거예요. 상관도 없는 사람한테도 문자 넣고요. 그랬네요. 황당합니다. 일이 병식이 안 되고 예 병식 몰라요. 그러셨구나. 그리고 그 2년 전에 병원 넣기 전에, 그래, 결혼 정보에서 그거 100만 원 주고 가입한 거 해운대에 가입을 했던데, 거기서 여자 두 명을 소개받았더라고요. 두명 받을 때마다 이 결혼 정보에서 원장이라 그럽니까? 이 사장한테 따로 또 30만 원 주고, 한번 50만 원 주고, 엄청난 돈을 아무 필요 없는 사람한테 길거리에 뿌리고 다녔어요. 그랬네요. 지금 퇴원하고 1년 4개월 만에, 거의 그냥 잠깐 우울도 있었고 거의 1년 만에 또 1억 이상을 썼어요 또. 그랬네요. 근데 본인은 돈을 썼다 안 그러고 내가 무슨 돈을 썼어요? 난 영업했어요 엄마한테. 그러네요. 무조건 영업했다 그래요. 그러네요. 근데 네가 경영학과 나왔으면 생각을 해봐라. 그렇게 많이 수박을 그 집에 우리가 뭐가 남는다고 팔아봐야 뭐가 남는다고. 수박 한대 2, 3만 원짜리 사다 주면 그게 남는 장사냐고 맨날 그래요. 거래처에도 일단 너무 갖다 주니 떡 갖다 주고 뭐 갖다 주고 박카스 한 박스 두 박스 막 엄청나게 술 갖다 주고 아는 사람들한테 뭐 그림도 액자 그림 사진 액자 비싼 그런 거 갖다 주고 사재 끼는 것도 와인 한 박스씩 뭐 박카스도 큰거한 박스씩 말못 합니다. 그러네요. 그 돈이 남아 나겠습니까? 그러네요. 진짜 폐가 망신하는 병이에요. 어떡하죠, 선생님? 그러네요. 이제 본인 쓴 돈은 있는 돈은 다 쓰고 이제 막 땡길 수 있는 대로 돈을 땡겨가지고 쓰는 거네요. 네, 근데 우리가 작년에 그일 있고 선생님 말 맞다는 제가 방송을 듣고 저기 부산에 저 두구동인가 어디 있더라고요. 정신병원이 있어요. 뭐 있더라고요. 거기 엄마하고 또 엄마를 모시고 공부를 하래 가지고 엄마 모시고 여동생이 또 갔었어요. 한번 어떤 수업 강의 하시는데. 그러니까 옆에 다른 보호자들이 돈이 어디서 썼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돈 버는 걸 집안 채를 사줬어요. 장가 가라고. 그, 한번 상견례까지 했었는데, 그게 파토가 나가 결혼을 못 했어요. 그래서 집이 없어서 결혼을 못 하는 것 같다 싶어서 엄마 버는 돈으로 엄마가 그의 오래전에 집을 하나 사줬거든요. 이제 그거 판 돈을 쓰고 있는 거죠. 예. 그러네요. 네. 급한 돈을 그것도 이제 다 썼을 거잖아요. 1억 다 썼고, 지금 여동생한테 1억을 줬거든요. 여동생이 또 필요하대서 줬는데, 그것마저도 거기에서 지금 벌써 카드값이 다 나가고 남는 돈 없어요. 없어요. 온 일을 할 집안은 생각을 지금 안 해요.
온 집안이 다 거덜이 나게 생겼네요. 예, 그렇습니다. 큰일 났네요. 그러다가 엄마가 쓰러질까 싶어 최고 걱정이라서 제가 그러네요. 도저히 걱정이라서, 예. 엄마 오기 전에 그래 갔다가 문제를 좀 수습을 해놓으려 했더니 지가 뭐 동의를 안 했더니 수습할 방법이 없네요. 예, 돈을 넣어도 본인 동의를 해야 된다고 카드사 담당자 그러는데 동의를 안 해주네요. 그래, 나중에 이제 한 번. 결국은 엄마 오시면 그때 가서 이제 어머님이 들어서 수습해야 되네요. 그래갖고 오늘 내가 일본에 또 국제전화를 했어요. 엄마 지금 누구누구한테 전화를 해봐라. 동의를 하래라. 동의를 그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그리고 하물며 돈을 다 써가지고 아빠 그 노인연금 이제 노령연금 26만 원인가 7만 원인가 모릅니다. 나는 그거를 다 뺏은 게 있지, 지가 다 뺏었어요. 두 달을. 4월 달부터 막히니까. 그 네, 26만 원인가 들어가는 거야. 그래갖고, 그 거동도 안 되는 아버지를 계속 은행 모시고 가서 그것도 비번 바꾸고요. 제가 또 그랬습니다. 또, 지난주에. 못 뺏으라고. 현실감이 좀 들라고. 돈을 좀 아끼쓰라고. 어떡하지, 선생님. 약도 안 먹고 병원도 안 가고. 정신병원은 안 가요. 딴 병원 다 가면서. 그 돈을 뭐를 정지시켜 놨다고요? 정지. 뭐를 그러니까 아버지 돈못 빼게 26만 원못 빼게 비번을 바꿔갖고. 근데 이거 아버지 뭐 아프기 시작하면서 아버지 명의 핸드폰을 지가 만들었더라고요. 아버지 그러네요. 명의 핸드폰으로 다 움직인다더라고. 은행 가니까 그래야 돼야. 아버지 명의 핸드폰이 있으니까 이거 돈을 뺄수 있는 겁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이 돈이 없는데도 자꾸 나다닙니다. 우울이 와야 되는데 죄송한데. 돈이 없으면 우울이 올줄 알았는데 돈이 없는데도 나다니는 거막 그럴 거야. 그러네요. 그러네요. 참. 그리고 공부하기를 조증은 한 두세 달, 세네 달 가고 우울이 더 많이 7, 80%, 6, 70% 온다고 나는 공부를 했는데 선생님도 그래 얘기하시는 것 같고 아니, 다 조증인 것 같아요. 지금 1년 이상 우울로 누워있더만 완전히 22년도 조증하다 다니기 시작하고는 지금 얼마 동안 다니는 거예요, 지금? 22년도 11월 달에 입원해서 23년도 2월 초에 설 전에 나왔거든요. 23년 2월 초에 나왔으니까 지금 24년 올 작년 가을겨울부터 막 다니더라고요. 작년 가을겨울부터 막 다니기 시작했어요. 광주가 아무 쓸데 없이 광주 갔다 서울 갔다 온천지 울산을 갔다가 막 영업한다는 면모가야. 고춧가루 참기름 영업한다는 면모가야. 그 앞번 설에는 선물세트라고 울산에 선배한테 갖다 준다고 선배 후배를 많이 만납니다. 내가 학연을 많이 따지고 관계를 많이 따집니다. 선생님 말 맞다나. 그 울산에 선배가 어디 어디 있는데 참기름 몇 세트 보내달라 해갖고 우리 애기 아빠 매형하고 같이 가서 배달을 몇십 세트를 배달했는데 돈한푼 엄마 안 갖다 주고야. 지가 다 닦아 썼겠지. 그러네요. 근데 저는 그걸 알고 엄마 해주지 마라. 그거 해줘봐야 소용없다. 해주지 마라 했는데 또 엄마는 자식이니까 또 해준 거예요. 그러네요. 선생님, 이거를, 우리가 고민이, 그 부분, 돈을 이 억대, 1억 빚을 갚아주, 객관적으로 저희가 자문을 많이 구했는데, 옆에 지인들한테 돈을 갚아줘야 된다. 그러고 있는 날또 닦았어야 정신을 차린다. 이러는데, 갚아줘야 되는 거. 돈을 왜 갚아줘야 된대요? 주변 사람들이? 이 카드빚하고, 카드빚이 지금 5천 넘습니다. 5개 카드사에 5천이 넘는데 그걸 갚아줘야 되고 갚아주면 우리는 또 내서 또 쓰니까 안 갚아주고 싶은데 주변 사람들은 지 돈이 있는 걸 아니까 여동생한테 그 빌려준 1억이 있는 걸 아니까 제가 볼땐 주변 사람들이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 같은데요. 초월증은 돈 갚아주면 한정없이 들어가요. 갚아주면 또 다시 또 지금 상황으로 뭐 얼마 안 가서 불과 뭐 6개월, 1년 안 가서 지금 상황 또 만들어 놔놔요. 그죠? 아무 소용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고 뭐 신용불량 되거나 말거나 신용불량자 만드는 게 최고로 좋은 방법이죠. 예. 근데 가압류권이 이제 해결이 안 돼서 이 상가 5평을 그 재건축이 앞에 있으니까 그냥 95%만 우리가 관리 처분을 넘겨보야 할 수가 이제 매매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이제 5%가 벌써 가압류가 들어 있으니까. 그냥 그 상태로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되지 않나요? 그래, 내버려 두자는 주의예요. 맞아요, 선생님. 그리고 그거 뭐 가압류 5% 들어와 봤자 내가 그거를 우리가 권리 행사를 못 한다, 못 판다 뿐이지. 뭐 예. 재개발 될 때까지는 가만히 내버려 놔놓으면 되잖아요.
예, 재건축, 예. 그러면 재건축 될 때까지 저쪽에서도 5% 가지고는 뭐 이거를 뭐차 뭐죠 경매를 붙이거나 그것도 못할 거잖아요. 그래, 경매 붙인다. 우리가 또 법원까지 갔었다니까. 우리 딸은 알아본다고. 경매를 붙여갖고 알박기로 중간에 딱 박아버린 수도 나쁜 놈은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요. 하여튼 그건 몰라, 그런 것도 하더라고요. 그때 가서 제가 볼때 그거는 뒤에 가서 뭐 험악한 사람이 나타나서 뭐 일을 하면 그때 또 대처하면 되고 제가 볼때뭐 저는 그런 감유권이라든지에 대해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네. 제 얼른 느낌에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놔도 아무 문제 없는데요. 그게 낫겠지. 우리 각자 이런 환자가 있을 땐 스스로 생활을, 각자 생활을 해야 아, 된다는데, 그럼요. 각자 생활이 안 돼요. 그럼요. 이거는 각자 나는 나, 너는 너 이렇게 생활해야지 돼요. 그래, 엄마가, 남동생이 불쌍해가지고, 집 빨래도 엄마 다 갖다줘요, 저것도. 50이 넘었는데. 그거야 뭐 빨래해주고 뭐 빨래해주고 밥 차려주고 그런 건 괜찮은데 지금 동생분은 보면은 계속해서 돈으로 사고를 치고 있으니까 예. 제볼때 이야기 들어보면 돈 사고 치는 거 말고는 사람이 뭐 나쁘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은데 주변 사람들 좋아하고 성범죄, 몇년 전에 저는 듣기만 들었는데 성범죄를 해가지고, 몇백만 원, 300인가, 500인가 엄마가 내준 적이 있다더라고요. 그랬네요. 그리고 요번 건에 겨울에 또 어떤 남자가 전화가고 저한테 전화 왔어요. 동생분이 지나가는 내 여동생을 사귀자 해가지고, 50대가 말이야, 20대 아가씨한테 만나자 해가지고, 여동생이 쇼크 먹었다고, 이게, 너무, 병원 다니고 있다고 보상해내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리고 저도 놀래가지고, 야, 니가 대응하길 바란다. 남동생이라는 거야, 니가 대응하길, 보상하길 바란다. 그쪽에서는. 합의 보면 돈 들어가니까. 그래서 내가 대응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그건 잠잠해졌어요. 그랬네요. 그런 일도 있었네요. 그래,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어찌됐거나 지금 이제 돈에서 서로가 뭐 돈이 안 들어가면 되는데, 근데 이제 걱정은 이제 어머님이잖아요. 네. 엄마가 아직은 남동생 불쌍하다고. 엄마는 그 하여튼 빚도 정리해 줄라 하고 돈이 아직도 한정없이 잘못하면 들어갈 판인데. 하여튼 어머님이 딱 단호하게 더 이상 네. 돈을 지출을 안 해야 될 텐데, 그게 걱정이네요. 근데 연세가 있으니 80이 넘다 보니까 아버지는 15년째 거동도 거의 못하고 누워 계시제, 돌아가시면 이게 또 유류분, 이뭐 상속분이 또 남동생 앞으로 생기니까 이게 좀 끝도 없는 그렇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건 뭐알수 없어요. 지돈 지 쓰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이제 누님 예. 입장에서는 그런 거잖아요. 내돈 지킬 생각만 해야 되고, 네. 지돈 지 쓰는 거는 뭐 길에 사람을 나눠주든 뭘 하든 내가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죠. 예.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환자들이 선생님, 집안을 쓰레기통으로 만듭니까? 그건 무슨 거의 말이에요? 집이 쓰레기통이에요. 집안이 본인만 깨끗하게 다니고, 깨끗하게 다니고, 예. 집안은 쓰레기통이에요. 영수증, 택시 탄 영수증, 이런 걸왜 모으는지 몰라, 예. 집안은 그래요. 쓰레기통이에요, 예. 그건 뭐 사람들마다 그건 다르니까 사람들마다 조울증이 있어도 뭐 정리정돈도 잘하고 하는 사람도 있고 조울증이 있으면 집을 완전히 쓰레기통으로 만드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특히나 우울증이나 이런 게 있을 때에는 자기가 청소도 안 하고 뭐 아무것도 안 하니까 자칫하면 집이 쓰레기통이 되죠. 지금은 뭐 제가 볼때 계속 택배가 뭐 계속 온다더니 그 이제 택배 오는 거는 지금도 오나요? 어떤가요? 이제 돈이 없으니까 안 오죠. 웃긴 건, 양말이 4만 원치를 시켰어요, 양말을. 근데 엄마가 그 택배를 받았는데, 양말 왔냐고 시켜놓은 거를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는데 약간 그 재미를 드리는 것 같아요, 이 병이. 그러네요. 양말이 도착했습니까? 물어보지도 않아요. 맞아요. 왔는지 안 왔는지 신경도 없죠. 살때그 순간이죠.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게 딱지 붙이러 온다니까, 지가 산그 수많은 액자를 내차 트렁크에 지금 실어놨어요. 딱지 붙일까 싶어서. 그래요. 그리고 택배 온 거를 인제서 어저께 아침에서 뜯어보니까 또 옷이에요, 옷. 그걸 어느 천년에 온 택배를 인제 뜯어봐요. 그러네요. 뭐 누님을 누나를 갖다가 뭐 칼 들고 뭐 죽인다고
뭐 위협을 하고 등등 하면서도 또 필요하니까 누나를 활용하네요. 필요하니까 누나 차 트렁크에 자기 숨겨야 될 물건을 거숨겨 놓고. 그런데 이게 병식이 안 들면 어쩔 수가 없습니까, 선생님? 어쩔 어떻게? 수가 없죠. 지금 뭐 병식은 제가 볼때들 가능성이 없고요. 이거 죽는 날까지 병식 안들수 있어요. 그냥 그렇다 그냥 생각을 해야 되고, 지금은 방법이 없어요. 지 있는 돈, 쓸돈다 써야 돼요. 쓸돈쓸돈다 쓰면 정신 차려질까, 조금. 뭐쓸돈다 써도 사실은 정신을 못 차리죠. 돈을 쓰고 싶어도 돈이 없으니까 못 쓰는 상황이 되는 거죠. 나중에 결국은 이제 흔히는 보면 신용불량 들어가거든요. 주변에서 사람들이 이제 다더 이상 돈에, 자는 이제 돈 줘봐야 좀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이러다 우리 집안 전체가 다 거덜이 난다. 이래 되면 이제 어느 날인가는 부모님도 단호해지고 다 단호해지죠. 그래 대해서 하게 되면 주변 친척들도 그렇고 더 이상은 돈한푼 어디서 빌렸을 때도 없고 한푼 어디서 돈 생기는 데도 없고 그래 되면은 이제 어쩔 수 없이 버티는 거거든요. 어쩔 수 없이 뭐 그냥 돈 없이 그냥 사는 거죠. 그렇게 살다가도 또돈 생기면 또그돈또 아무렇게나 헛돈을 막 쓰거든요. 그런다고 그러니까 그냥 결국은 나중에 대해서 돈을 안 쓰게 되는 게뭐 정신이 들어서 안 쓰는 거가 아니라 돈이 없으니까 못 쓰는 거로 가는 거죠. 그렇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게 이게 뭐 병식이 들고 제정신 돌아오고 뭐 그런 거는 제가 볼때 기대하실 필요가 없고 기대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전에 그 정신과 선생님이 정신과 여 선생님이 이거는 거의 뭐 성격처럼 굳어진 것 같다 말씀하셨다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계속 병원에 데리고 있는다 해서 이거 고쳐지는 거 아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퇴원시키십시오 그랬고 그때 또 마침 대상포진도 오고 가지고 막 이래저래 이래저래 퇴원시키겠다 하셨던데 네, 그 여자 의사 선생님 말씀이 맞아요. 이건 뭐 병원에 1년을 넣어놓든 2년을 넣어놓든 병원에 넣어놓는다고 이건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선생님, 이런 경우도 어떤 우리 아는 분이 이래서 걔는 고등학교 때 발병을 해가지고 저기 부모가 저기 서울대병원을 데리고 갔대요. 그러니까 야도 똑틀 먹고 출신이니까 똑똑하니까 똑똑한 사람 병큰 병원에 가야 그런 서울대병원의 의사가 니는 병이다 해야 이걸 인정을 한다고 서울대병원까지 예약을 했었어요. 솔직히 선생님. 근데 남동생이 가냐고요? 안 가죠. 그것도 또 사람들마다의 차이가 있는데, 흔히 이제 이런 사람들이 그거에 맞거든요. 이게 자기가 볼때 정말 똑똑하다 싶어야 그 사람 말을 듣지 승복을 하지. 자기가 인정 못 하겠다 싶으면 승복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자기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흔히 병원에 가더라도 그냥 보통 병원의 의사들은 뭐 별로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고 진짜 서울대병원의 의사 선생님 정도 돼야 자기가 말의 의사라고 인정을 하고 그 말을 듣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뭐큰 병원에 데리고 가고 뭐 그러면 도움이 된다. 그 말도 일리는 있죠. 일리는 있는데 그것도 천편일률적으로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에요. 또 사람들에 따라서는, 환자들에 따라서는 자기한테 친절하게 잘해주는 사람한테 껍벅 넘어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동네 의원의 의사 선생님이라도 자기가 가면 반갑게 맞이해주고 자기를 귀하게 대해주고 그러면 그 껍벅 넘어가서 그 선생님 이야기라면 잘 듣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어떻게 돼서 될지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건 뒤에 이야기예요. 지금 상황에서 아무리 니 치료받아야 된다, 병원 가자 해봐야 이거는 원수밖에 안 제가 원수가 됐어요.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소용없는 일이고 그냥 지금은 가만히 내버려 놔놓고 나중에 되면 지가 갔다가 이제 괴롭고 힘들어서 지가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내 병원에 좀 가봐야 되겠다. 약을 좀 먹어야 되겠다. 아니면 도저히 안 되겠다. 내 상담을 좀 받아야 되겠다. 이럴 때 그때 병원에도 데려가고 상담도 받게 하고 하셔야 돼요. 그게 언제냐 하면은 이 조증 기간에는 절대로 병원 간다, 상담 받는다 소리가 안 나와요.
또 환자들은 이 조증이 지나가야 돼요. 조증이 지금 동생분 같은 경우에 지금 오래 간다 하는데 오래 가더라도 언제 끝나도 끝은 나거든요. 아, 그 조증이 문의는 끝나고 언제 이제 들어가는데. 조증이 끝나고 우울에 들어가면 한동안 막 죽은 듯이 방에 이제 누워 있고 그 등등하겠지만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인가 되면은 조금 힘 차리면 지가 내 도저히 안 되겠다 병원에 좀 가야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상담을 좀 받아야 되겠다 이 소리가 지 입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기다리셔야 그 말은 가능성이 없는 것 같아요, 돼요. 선생님. 그거는 지가 정신을 차려 그런 게 아니라 지가 이제 나중에 지대로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죽을 지경이 되면 그 말이 나와요. 그래, 또 의사 선생님이 그랬어요. 의사 선생님이 자해나 타해의 위험이 있어야 병원에 오는 거지. 돈 쓴다고 이 병원에 있는 건 아닙니다. 솔직히 우리는 돈도 많이 쓸 뿐더러 너무 친척들한테 너무 몇 명이 관계가 끊겼어요. 친척들도. 그렇죠. 그 자고 학연 지연만 따지고 있어요, 맨날. 그러네요. 지금 이 병이 온지 지금 몇년 됐다 하셨죠? 그러니까 20대에도 저는 현역을 군대를 갔을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대위 ROTC 학사 장교를 나왔거든요. 대위제 됐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요 식당에 쪼개난 식당에 친구라고 대령을 또 데리고 왔어요. 저 위에 근무하는 대령을 그 학사 동기가 대령이 됐다고. 또 세무사 친구도 데리고 왔어요. 또말 못합니다. 저 관공서에 높은 사람들 뭐 서장 얼마나 높습니까? 높은 사람들 줄줄이 국회의원까지 데리고 왔어요. 여기 쫓겨난 호구멍만한 10평짜리 식당에. 아휴, 동생은 높은 사람을 좋아하네요. 자기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아요, 또. 우리가 이제 조울증 환자들도 보면 좋아하는 사람의 종류가 좀 다르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불쌍한 사람 좋아해서 맨날 데리고 오면 막 진짜 찢어지게 가난하고 불쌍하고 그런 사람들만 친구로 사귀고 데려오고 그런 조울증 환자도 있어요. 있는데 지금 동생분은 무조건 최고 인류가 돼야 되고 내노라하게 그냥 번듯번듯한 사람들을 하고 사귀고 그 사람들 만나고 그런 데 취미가 있네요. 그러니까 더 학연이에요, 학연. 뭐 그런 거. 학연 학연으로 연결된 사람들. 고등학교 동기, 대학교 동기, 뭐 세무사, 한의사. 그러니까 제 근데 이야기가 한의사는. 학연이라도 잘된 사람만 찾는다는 거예요. 동기든 선배든 간에 후배든 간에 잘된 근데 그 하나도 사람만 진짜. 동창으로 생각하고 만나지 못된 사람은 애초에 안 만난다 그 이야기예요. 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1등 해야 되고 무조건 최고만 무조건 눈이 높아서 무조건 최고만 찾고 자기도 최고인 줄 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80 넘은 노인네가 힘듭니까? 그렇죠. 지는 영업한답시고, 그래, 돈만 뿡뿡 쓰고 다니고, 엄마 일 하나 안 도와주고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러네. 낫지는 안 하고, 그러니까, 일단 나는 나대로 살으란 얘기시죠. 그렇죠. 지금은 이제, 지금이야 더더욱 이제 뭐 누나는 내한테 간섭하지 마라 이거잖아요. 환자 취급하지 마라. 내 일에 간섭하지 마라. 내 일에 한 번만 더 간섭하면 내가 가만히 안 둔다. 이런 거니까 지금 여기에서 더 걱정해서 더뭘 할라 하면은 정말 원수되는 방법 이외에 딴게 없거든요.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엄마가 빨래 해주지 말라고 내가 해도 엄마는 빨래를 해주거든요. 그 엄마가 걸쳐져 있어서 그래요. 엄마가 너무 힘들어. 빨래는 왜 해주지 마라 하셔요? 빨래는 해줘도 되죠. 아니, 50 넘은 속옷 빨래를 양말하고 속옷이에요. 겉옷은 어디 세탁소 맡기니까. 그 속옷 빨래를 다 엄마 맨날 줘요. 뭐 엄마가 해줄 수 있죠, 제 생각에. 엄마가 그거 있잖아요, 해줄 수 선생님.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는 그런 말 비슷하게 이제 저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게 있는데 지금 덜 중요한 거, 사소한 거 가지고 지금 시름 무르고 늘어지니까 그러죠. 그건 제가 볼때 빨래해주지 마라 하는 거는 괘씸하다 이야기잖아요. 누님 입장에서. 정신 못 차리고 저래 사는데 괘씸한데 저걸 왜 자꾸 그렇게 빨래까지 해주고 그러느냐. 그래야 되는데 빨래해주는 거는 사소한, 지금 동생분은 지금 돈 사고 치는 게 문제니까 돈 사고 치는 것만 못 치게 할 방법은 없고 그 여파가 나한테 안 오게끔 내돈안 빼앗길 궁리만 하시면 돼요. 딴 거는 여기서 하나도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하세요. 그 동생분을 갖다 동생분이 지금 누님 그 가게 2층에 생활한다며요. 그 가게는 누구 건가요? 이 건물이 3층짜리인데 제 겁니다. 근데 동생분을 그래, 누님도 그래, 마음이 좋으시니 안 내쫓고 그거 그냥 두시네. 쫓겨 내봐야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 제가 나쁜 2층에 있는 사람. 한은 누님 눈에 계속 띄니까 누님은 한숨만 계속 푹푹 나오실 텐데. 예, 그렇습니다. 참, 정말 쫓아낼 수도 없고. 그러네요. 어떻게 어찌보면 진짜 안될 거예요. 어찌보면 참 미치도록 답답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 됐기도 하고, 답답해. 왜 저런 호르몬, 내 호르몬이 저렇게 됐을까 싶기도 하고. 그랬죠. 그 우울로 1년간 누워있더만 딱 이렇게 돼버리네, 그래. 그러니까 그게 저는. 조울이잖아요. 조울은 그러니까 누워있을 때면 꼼짝도 안 하고 누워있죠. 뭐. 한 1년간 누워있을 때는 밥 하루 한끼 먹을까 말까 했을 거예요. 예, 한 10kg, 보기만 봐도 한 10kg 좀 빠졌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때 막 병원 가죠. 그래도 안 가. 그럴 수도 있지. 누워있을 수도 있지. 우리 같이 했거든요. 안 갔어요, 그때도. 그래도만 살살 다니더만, 그날 일을 22년도에 친오태 여름, 봄, 여름, 가을에, 우리가 겨울에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은 방법이 없고, 가만히 내버려 놔뒀다. 지가 다음에 다시 이제 쭉 뻗어서 누울 때, 그때 잘해 주셔야 돼요. 그때 병원 가자 하셔야 되는 게 아니고, 예. 그때 갖다 이쁘게 생각하고, 쭉 누워 있으면 갖다가, 아이고, 이게 몸 아픈 사람 대하듯이, 얼마나 지가 힘들면 이렇겠노 해가지고, 그때 말이라도 한 마디 따뜻하게 해 주시고, 그때 잘해 주셔야 돼요. 그때 잘해주면 그 다음에 기운 차리고 나면 그땐 누나 말을 듣거든요. 자기한테 근데 잘해준 사람 말은 들어요. 우울일 때 누워 있을 때못 해줬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솔직히 병원 가자고 집어 뜯고 싸우고 네가 누워 있을까 될 일이가 엄마가 누워 있다고 얼마나 또 걱정을 하니까. 엄마가 하니까 나도 같이 좀 일나 봐라 좀 가보자 병원 윽박지르고 그랬어요. 그러셨네요. 다음에 쭉 뻗어 누워있을 때는 전략을 완전히 달리 하세요. 무조건 내가 끔찍하게 잘해준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때 잘해주면 그 다음에 달라져요. 지금은 내버려 두셔야 되고, 지금은 더 사이 안 나빠지는 데만 주력하셔요, 지금은. 일단 내 말을 듣지도 않고 전화기는 다 차단해놓고 안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연락하려 할 필요도 없죠. 그리고 나중에 요번에 이제 돌아오고 나서 어머님 일본에 돌아오고 나서 일 처리하는 과정에도 본인이 전면에 나서시면 안 돼요. 본인이 전면에 나서서 뭐일 처리를 하려 하면은 자칫하면 동생하고 진짜 원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해서 저 누님은 뭐 뒤로 좀 물러나 계시고 뭐 다른 그러니까 친척들이 카드 꺼내니까 일단 모른 척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제 다 엄마한테는 그 얘기를 해야 되거든. 그렇죠. 모른 척 모른 하고 있습니다. 척하고, 뭐, 나서서 어머님이 연세가 있어서 그런 일들을 직접 처리를 못 해내시면, 친척 중에 누가 뭐 처리해 줄수 있는 사람이 나서든지, 회사 하도록 없어요. 해야 되지. 없어요. 없어요. 매형하고 제부 말도 안 들어요. 제부하고도 인연이 끊어졌고, 매형하고도 거의 대화가 없어요. 그러네요. 가족들한테는 정말 서로가 서로를 뭐잘 돼, 불편하고 힘들고 안정감이 안 들어요, 가족들하고. 남한테는 정말 좋은 동생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요, 남한테는. 혹시 그 남들 중에 뭐 누님이라든지 또는 어머님하고 좀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친척이 자 친구나 선배나 중에 누님이 잘 누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아시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금은 이제 가족들하고 사이가 안 좋고 친척들하고 사이가 안 좋고 그래서 가족이나 친척 중에 아무도 나설 사람이 없으면 그때 뭔가 나서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어차피 지가 좋아하는 사람이래야 되거든요. 지가 좋아하는 사람이 지를 잘 달래면 그래도 말을 조금은 듣거든요. 그러니까 정이 갔다가 누군가가 나서서 뭘 어떻게 좀 해야 된다 하면 그런 지가 좋아하는 사람, 누구를 좀 보자 해서 여차저차한데
좀 요렇게 좀 일이 처리될 수 있게 좀 도와달라고 그분한테 이제 도움 요청을 해야지 되죠.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렇죠. 예. 좀뭐좀 말려 달라든지 좀 이게 어떻게 설득을 해 달라든지 그래서 거의 대화를 엄마하고 많이 하는데, 엄마도 듣기 싫은, 니돈 그만 쓰고 다니라 이러면, 내가 무슨 돈을 써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엄마가 좋게 얘기를 해도, 엄마하고밖에 얘기는 안 하는데, 엄마가 나쁜 이 상황을 어떻게 할래? 이러면 입을 닫아버려요. 우리 배종 교수님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본인이 난처하거나, 그럴 때 입을 닫고 말이 없어요. 대책을, 이름 벌리고 뒤는 없어요. 그래, 진짜. 처리할 그렇죠. 생각을 안 해요. 입 뒷수습을 안 닫아버려요. 하죠. 예, 입 닫아버려요, 그렇게. 닫아버리고, 나 모르겠다라고 배째라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일을 해결해야 되는 이 시간이 있는데, 그렇죠. 엄마가 일본 갔다 왔을 때 딱지 붙어 있으면 엄마가 넘어갈 것 같아서 내가 그걸 좀 막아보려고. 그렇죠. 그래서 꼭 필요하면 그렇게 지가 좋아하는 분한테 예. 도움을 청하셔야지 돼요. 지가 좋아하는 사람 말은 들어요. 아, 근데 그, 내가 지금 생각나는 한 분이 있는데, 그분도 그래요. 우울로 한동안 집에 틀어박혀서 술만 먹었다더라고요.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러네요. 근데 주위에 있어 너무 그런 사람 많습니다, 선생님. 많죠. 많죠. 예. 저도 좀 동생 때문에 잠은 잘 자는데, 약간 불안이 와서 자꾸 일을 앙다문다 그러죠. 나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약간 불안이 좀 왔어요. 그러시구나. 안 그러시겠어요? 잠은. 그래. 누님도 그 새가 걱정은 되고 속은 상하고 방법은 없고 그러면 스트레스가 되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스스로의 삶을 살고 돈을 갚아주지 마라. 그 말씀 엄마한테 잘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가 돌아가셔도 그 부분까지는 어떻게 할 수는 없다 이제 말씀하신 거고. 그렇죠. 뭐, 지 예. 몫을 지가 쓰는 거는 뭐, 내가 들어서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뭐, 유산 지한테, 지 받을 유산 안 준다면 진짜로 갖다 난리 날 거고. 그러니까 그냥 형제 간에 공평하게 유산 그냥 받고, 공평하게 받은 유산에서 뭐, 지 몫, 지가 뭐, 다 뭐, 어떻게 쓰든지 간에 그건 내버려 놔야지 방법이 없죠.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래요. 그럼 이제 오늘 상담을 이제 요 정도로 마칠까요? 예, 선생님. 너무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그래, 오늘 상담이 도움이 조금 되셨나요? 아이고, 도움됐어요. 이 삼성카드 것만 해도 일부 네. 뒤에 그 끝다리 금액을 넣어주셔야 딱지라도 안 붙는다길래 끝다리 넣어주는데 동의를 안 해갖고 이걸 넣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엄마가 딱지 붙는 거 붙으면 기절할 것 같아서 제가 여동생하고 답답했거든요. 조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선생님. 되셨네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선생님, 필요하시면 의논을 청해 주시고요. 예, 선생님, 고맙습니다. 이 방송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 예, 저도 이제 편집을 해봐야지 알죠. 예, 뭐, 아, 그럼 혹시 혹시. 걱정되시는 부분이 있나요? 말씀하셔요. 여동생도 같이 있어서 의견을 냈으면 좋은데, 지가 학교 있는지라. 제가 이후 궁금한 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또 공개 상담을 또 신청해 주시면 되죠. 뭐두 번이든 세 번이든 네 번이든 몇 번이라도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아유, 선생님, 고맙습니다. 예. 예, 일단은 구세주처럼 고맙습니다. 그러셔요. 예, 선생님, 안전하게 잘 들어가세요. 지내셔요. 예, 건강하십시오. 이 끊으면 됩니까? 예, 제가 끊을게요. 끊으시면 됩니다. 예. 예.